취미니까 큰 거 준비하세요. 아, 이걸로 할까요? 불부터 붙여요, 선생님? 예, 물부터 조금 넣어서. 왜 국물이 많이 안 들어가요. 아, 그래요? 응, 요 정도만. 아, 요 정도만 해서. 다 똑같은 양으로 들었으니까 이만치. 야, 이만치 오랜만에 듣는다. 네가 아, 형님. 예. 이걸로. 네, 이만치. 지나가세요. 네. 아, 가장 근사치. 이거 좀 딸래? 예. 너무 살아서 이게 힘들어. 뚜껑 닫아. 뚜껑. 알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싱싱해서. 어, 싱싱하네. 오, 알바. 대박이다. 알이 완전히 가득 찼어. 야, 정말 동민아. 네. 왜 제철이 좋은지 알겠지. 네,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이거 가을에도 있는데 네. 한번 냉동했다 먹는 거하고 네. 이렇게 산채로 먹는 거하고 다르더라. 아, 미더덕도 지금이 딱 제철이에요. 어, 제철이야. 네. 요거 다듬는 거 알죠? 요거 못 먹는 거예요. 네. 아, 그 아가미인데. 아가미. 여기로 이것저것 부슴을 거르기 때문에 닦아야 돼 여기를. 이렇게 다 띄고. 아가미 띈 자리를 한번. 아가미 띈 자리를 한번 아가미 띈 자리를 칫솔로 문질러 줘야 합니다. 어디? 그러니까 아가미를 띄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가 껴 있거든요. 아, 그래? 응. 우리 40팩 하나씩 넣어요. 40팩 하나씩 네.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간부터 할 거야. 고춧가루 하나. 된장도 넣을 텐데. 둘, 된장도 넣어. 자, 고춧가루 두 개 들어가. 고추장 요만큼만. 반 스푼? 요만큼만. 반 스푼만? 반 스푼 안 되게. 그리고 저기 그 매실. 매실 하나. 그리고 간장. 간장. 자, 국간장으로 준비해 주시고. 일단 한 수저만 넣을게. 네. 한 수저, 일단. 일단만. 네. 이따가 다시 간볼 거야. 국간장 하나. 그리고 여기 네. 조심스럽게 가운데. 가운데 토막. 응, 먹기 좋게. 네. 이렇게 하면 금방 돼. 아,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색깔이. 그렇게 하고 하나는 내가 크게 먹음직스럽게 네. 안 잘랐어. 아하. 자. 오, 들어간다. 뜨겁겠다. 어떡하니?